choose. Would you like the afternoon or the evening flight back? Evening, because then we can spend the day together. I'll have to work. 이미 영화는 무슨 영화요? 파리가 당신을 부를 때. 파리가 왜 불러? 연기도 아니고 파리가 불렀어. 왜 부를까? 예, 이 영화는 원제가 포개팔스죠. 제가 한 10년 전까지 최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로 이 영화를 꼽았었어요. 10년 전? 10년 전까지. 10년 전까지. 예, 이게 95년 영화니까 한 거의 20년 다 된 영화잖아요. 95년 빌리 크리스탈이 감독을 했던 영화고요. 미키 고든 역할로 빌리 크리스탈이 나왔고요. 엘렌 앤드루스라는 배역으로 데브라 윙거가 나왔습니다. 데브라 윙거. 예, 이 미키 고든이라는 사람은 저기 NBA 농구 심판으로 맞아요. 예, NBA 농구 심판이고 아버지 자기가 잘 모르는 아버지가 파리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죠. 어디죠? 이제 뭐 뉴욕에서 예. 죽었는데 아빠가 유언을 나는 파리에 묻히고 싶다. 맞아요. 차려졌대 뭐 거기 뭐죠. 그래서 관을 예. 관이 근데 잃어버리잖아요. 그 관을 잃어버려. 예, 관을 항공사에서 잃어버려가지고. 잃어버려요. 예. 관을 잃어버려서. 그 항공사 직원, 그걸 케어해주는 항공사 직원이 이 여자인 거야. 엘렌인 거야. 근데 이제 이 여자랑 티격태격 싸우고 이러다가 이제 사랑하게 된 거지. 그리고 파리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묻어드리고, 아버지 유언대로 묻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여자랑 며칠 동안 이렇게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게 되는 이 감정을 가지고 이제 다시 얘는 돌아오고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 여자는 파리의 모든 걸 접고 가고 예, 또 미국으로 오고 이러면서 이제 둘이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이 와중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예,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얘기고요. 예, 너무 재밌어요. 그 우리나라 영화도 무슨 야구 심판 나오는 영화 있었어요. 임창정 나오는. 예,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그것도 약간 로맨틱 코미디죠. 그래. 고소영이랑 임창정. 그 야구 심판. 이 영화가 모티브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이 영화 이 미키 빌리 크리스탈이 저 농구 심판인데 유명한 NBA 스타들이 다 나와. 거기에 보면 찰스 바클리니 뭐 패트릭 유잉 뭐 정말 엄청나게 웃긴 영화 웃긴 장면 있잖아요. 그 카림 압둘자바 은퇴 경기인데 그날 이제 엘렌이 너무 그리워서 얘 폭발 직전이었던 거야. 어, 맞아. 그죠? 보고 싶어서. 어, 보고 싶어서 폭발 직전이었는데 이 되게 중요한 은퇴 경기에 심판으로 들어갔는데 얘가 여기서 누가 자기 신경을 건드린 거야. 이렇게 막 예민해져 있는데. 그래서 압둘 자바를 퇴장을 시켜버려. 은퇴 경기에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막, 다른 애들이 와서 막 또 달려들어서 막 또 항의를 하니까 다 퇴장시키고, 나중에 이렇게 토마토 같은 거 맞으면서 이렇게 경찰들 호위 이렇게 해서 나오고. 호송차에 실려서 가서 이제. 가는. 아, 네, 그 장면 너무 웃겼어요. 그 농구 스타들이 다 나오는데, 빌리 크리스탈이 좀 작아요. 키가 뭐 70 정도밖에 안 돼. 70보다도 작아. 난장이가 가운데서. 근데 거기에 왜 그 스퍼드 웹인가 왜 90년대 키 70 안 되는데 덩크슛 하는 애 있었잖아. 스퍼드 웹. 아. 스퍼드 웹이라고. 스퍼드 웹 맞아요? 170cm 정도 되는데 스퍼드 웹이 나와. 거기 그 빌리 크리스탈이 자기랑 키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아, 여기서 너만 나랑 대화가 된다. 그 얘기를 해. 둘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뭐 그런 씬이 있어요. 아주 요소요소에 재밌는 코믹코드가 많은데 이 영화가 왜 2위냐면 사실 데보라 윙거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애정의 조건인데 그 영화에서 참 예뻤죠. 근데 데보라 윙거가 우리가 얘기했던 맥라이언의 세례 요한 같은 격이야. 좀 비슷하게 생겼어. 그리고 약간 털털한 거 이런 것도 좀 비슷하고 닮았어요. 약간 데보라 윙거랑 좀 닮았어요. 그 데보라 윙거랑 빌리 크리스탈의 어떤 사랑 이야기인데 얘네들이 마흔 정도 되는 나이에 이렇게 로맨스야.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다 약간 우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 정도 됐는데 로맨스가 되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 영화들 약간 뭐 중년이나 예를 들어 40대나 50대 사랑 이야기 이렇게 하면 젊은 애들 안 보잖아. 그렇게 영화를 로맨틱하게 만들 것 같지도 않고. 만든 영화도 있어요. 아, 그렇고? 경축 우리 사랑. 아, 그 영화 좋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달달하진 않아요. 아, 이 영화는 정말 너무 제가 10년 전 페이버릿이라서 그런지 정말 이 영화는 뭐 다시 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영화가 어떻게 풀어지냐면 처음에 식당에서 이 미키의 친구들이 한둘씩 모이는 거야. 모이면서
미키 커플의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야, 미키 제일 친한 친구. 예, 얘기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누구죠? 그 조 만테냐? 조 만테. 조 만테나. 조 만테냐라고 그 유명한 이탈리안 배우죠. 예. 데브3에서 그 악역. 예. 그 조 만테냐가 이제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결혼할 여자한테 친구 소개를 하면서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미키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 여자친구가 너무 얘기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막 울고. 막 울고 막. 다들 조용히 해! 얘기 듣게 막 이러고. 거기는 웨이터도 이 얘기에 빠져가지고 다 그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거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진짜 실제 부부가 이제. 실제 부부가 그 자리에 나타나면서 이제 영화 끝나죠. 그리고 친구 커플들이 한둘씩 오면서 아, 그 얘기는 내가 할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푸는. 계속 받아서 또 해주고. 그러면서 이 둘의 이제 이 사랑 역사를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 풀어가는 게 참 재밌고 위트가 참 있죠. 그리고 역시 또 빌리 크리스탈이 이건 자기가 감독한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그래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어떤 그런 강점들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런 개그 코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영화에 잘 녹여 놓으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 영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영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시작도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 이렇게 손이 나와요. 손이 손이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풀고 손이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올겐 건반 위에 손을 딱 올리더니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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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농구장에 올겐으로 하잖아요, 네. 걔네들은. 처음에 그거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사진들, 어렸을 때 사진들, 이런 사진들 이렇게 보여주다가 갑자기 그 손이 나오면서. 손이 나오면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막 손을 풀어요. 이렇게 손을 막 풀다가. 그, 심각한. 이거 엄청 웃겨. 아, 재밌는 오프닝이고, 네. 엔딩도 재밌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이 데보라 윙거랑 빌리 크리스탈의 이제 둘이,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한 번씩 자기 직업을 포기해. 그렇죠. 이게 영화에 되게 좀 중요한 약간 모티브인데 이 영화가 되게 저는 다른 로맨틱 코미디랑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보통은 이게 두 사람의 사랑이 정점에 딱 올랐을 때 영화 끝나요 보통. 그죠?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한 영화의 중간까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랑을 키워가다가 얼마나 사랑하게 되느냐가 한 중간까지. 그 다음 나머지 절반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아내도 파리에서의 그 자기 그 잘 나가는, 네, 잘 나가는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아마 아메리칸 에어라인이었을 거예요. 네, 포기하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친구도 없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남편은 맨날 그 간판이니까 맨날 시즌 중에는 돌아다니고 한 달에 한 4-5일만 집에 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불행한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남자는 그 심판으로서의 삶을 포기를 하는데 너무 불행해지는 거야. 그렇죠. 심판 포기하고 네. 하는 게 무슨 자동차 세일즈 같은 건가?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그래서 막 자동차 막 팔잖아요. 막 말도 안 되게 막 하고. 근데 그게 물론 영화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직업을 포기하고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 그런 질문들 이 영화 보면은 한 번씩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두 사람이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고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이 부부가 나타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로맨틱 코미디랑 얘기가 상당히 구조가 틀려요. 그러니까 좀 성찰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마지막 장면도 농구장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얘기의 마지막 장면이 난 이제 딴따라니까 거기 그 농구장에서 경기하기 전에 미국 그 뭐 성적이 영원하 그거 노래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데이비드 샌본이라고 아 맞아요. 데이비드 샌본 우리 또 시대를 풍미한 유명한 색소포니스트 알토 색소폰 부르는 사람인데 데이비드 샌본이 나와서 그 스타스팽글드 배너를 부르는 거야. 그런 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서 데이비드 샌본이 실제로 연주해. 근데 그 경기에서 빌리 크리스탈을 이렇게 멍 때리면서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내가 그래서 옆 심판한테 나 지금 파리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막 가는데 데보라 윙거가 저기서 걸어 들어오는 거야. 이 영화의 그 클라이맥스죠. 그 클라이맥스에 데이비드 샌본이 있었어. 결국 둘이 안 맞는 거네. 그렇죠. 중요한 뿅점을 찔렀어.
서로 안 맞는 거야. 안 맞는데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거지. 누구나 그렇다라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안 맞아. 사실 사람, 여자, 남자 만나면, 난 아직 뭐 장가는 안 가봤지만, 이렇게 내 경험에 비춰보면, 둘이 만났을 때, 처음엔 맞는 것들이 보이지.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안 맞는 것들이 이제 점점 보이는 거거든. 사람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매력, 그 차밍으로는 1, 2년을 못 가요, 사실은. 서로 맞추면서 노력하고, 있는 그대로 못생긴 것도 사랑해주는 그런 거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못생긴 것도. 가령, 이런 거죠. 못생긴 것도. 제가 저 사람을 진짜로 사랑한다라는 걸 느낄 때, 언제일까요? 진짜 사랑한다. 물론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플립드 된 거 말고,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사랑한다. 흔히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no matter what 이런 게 되죠. No matter what. 아,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여자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가.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람이든지. 그건 어떤 경우가 아니고요. 그냥 알게 되는 순간이 유일한 유부남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자극, 생활에서 발견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잘 모르지만요. 생활에서 아주 작은 거, 뭐 같이 약속을 했다든가, 저 친구가 그렇죠? 날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구나. 아. 저는, 저는 얘기할 시츄에이션은 어떻습니까? 저는 실컷 완전 하루 종일 고생하고, 되게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제가 돌아올 때. 그때 그런 걸 볼게요. 돌아오는 차 안이나 뭐 이런 데서. 뭐 그때 근데, 너의 눈은 되게 때끈해져 있지. 어우, 진짜 막 졸면서 한 적이 많아요. 진짜 강변북로에서 눈을 딱 떴을 때 가드레일이 정말 바로 옆에 있구나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음날 또 하지.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럼 뭐야, 지금 싱글인데. 아, 뭐 싱글맨. 뭐 싱글맨. 부처님.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못 참아. 그 상황이 되면 화내야 되는 것도 있고, 화내고서도 그 사람 안 봐. 못 참는 상황이야.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은 시츄에이션으로 그 상황을 연출했음에도 보는 거야. 그런 거야. 그죠? 하여튼 여러분, 아, 파리가 당신을 부를까요? 부르면 가세요.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랍니다. 자, 2위는 파리가 당신을 부를 때, 영어로는 파리를 잊어버려 그겁니다. 자, 2위까지 들었습니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